오늘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45문장 중에서 3, 2, 1. 요거는 명사. 여기에서 3-2. 아, 명사 대체.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대명사 다음에 제란드 두 번째. 3-2. 챕터. 그러니까 요 챕터가 그대로 제란드로 가는 겁니다. 제란드. 제란드에 대해서. 제란드가 뭐냐? 흔히 얘기하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명사. 구조는 동사 다음에 ing가 오는 구조인데 얘가 말 그대로 명사 자리에 옵니다. 명사. 명사를 명사 자리에 대신해서 얘가 들어간다. 이 표현을 써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Learning is a great way to stay fit. 달리는 거. I enjoy cooking dinner for my family. Cooking dinner. Swimming is one of my favorite activities. Swimming. She loves dancing to her favorite songs. Dancing to her favorite songs. Reading books is a great way to improve your vocabulary. Reading books. Skiing down the mountain is an exhilarating experience. Playing the video games is his favorite pastime. Writing a daily journal is a good habit to develop. Eating healthy foods is important for maintaining good health. Singing in the shower is a guilty pleasure for many people. Painting landscapes is her favorite form of art. Watching movies is a great way to relax after a long day. Traveling to a new place is an exciting adventure. Listening to music can help you reduce stress. Playing with children is a great way to bond you with them. Playing with children. Taking long walks is a good way to clear your mind. Taking walk. Dancing in the rain can be a fun experience. Exercising regularly can help you maintain a healthy weight. Gardening is a relaxing hobby for many people. Gardening. 이렇게 동명사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Practicing yoga is a great way to improve your flexibility. 자, 그럼 한국어에서는 이 동명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한국어에서. 자, 명사를 대신한다. 동사를 한국어에서 명사화한다. 라는 것은 아,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또는 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예문을 보니까 아, 달리기 달리기는 체력 유지에 좋은 방법이다. 저녁 식사 요리하는 것 저는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 요리하는 것 수영은 제가 조용하는 수영은 스위밍 자체로 그냥 수영이 제런드로 표현이 되네요.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춤을 추는 것 책 읽기, reading books. 책 읽기는 어휘력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Skiing down the mountains.
스킨 자체. 예를 들어 지금 액티비티 개념의 수영, 스위밍, 스키, 스킹에서 액티비티를 아예 ing로 쓰는 경우가 있네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그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일일지를 쓰는 것,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샤워 중 노래 부르는 것 또는 부르기 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입니다. 풍경화 그리기는 그리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 형태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영화를 보는 것, 영화 보는 것, 워칭 무비스 휴식을 취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는 것, 여행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음악 듣기, listening to music,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들과 놀면, 그들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 놀기는, 이렇게인데, 놀면, 요거는 지금 해석상의 어떤, 차이? 뭐 의미만 전달하면 되니까. 긴 산책을 하면 마음을 비우는 데 좋습니다. 긴 산책하기는 하는 것은 비에 춤을 추는 것은 비에 춤을 추는 것. 비 오는데 비 맞으며 비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을 동사 플러스 ing가 영어에서 이 동자란 동명사가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이렇게 명사 위치에 왔을 때 근데 명사 위치 포지셔닝은 어디냐 그러면 주어, 보어, 목적어 포지셔닝에 가능합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 포지셔닝 SCO예요. 자, 베트남어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 한번 3개 남았네. 마저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운동하기, 운동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취미입니다. 정원 일, 가드닝, 요가를 연습하는 것, 프랙티싱 요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어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자이보이 수영하다 라는 표현이겠죠. 라 모칸 추에 보이 대지 운동. 그냥 자이보이 어떤 형은 없고 도이틱 나우보 도이조지아딘 가족을 위해서 나우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cooking. 이렇게 되네요. 조지아딘 보일로이 요거는 라모총 비슷한 느낌. 베트남어도 하나의 그룹 제런드 자체가 하나의 그룹처럼 쓰일 수가 있네요. 보일로이 보일로이는 모총 뉴혹 동유 틱 그워터이 그와이 틱 그녀는 좋아합니다. 큐 뷰티오 어바이 헷 유 틱 좋아민 독산은 책 읽기가 되겠죠. 독산 라모카 토테단카오 튜붕 코아반 당신의 보케브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추에송류 이것도 조추에송류 라모자이디엠 만난 뭐 하는 것 조이 게임 게임하는 것 조이 게임 라소 띠큐 띠큐와 안타 그의
좋은 취미다.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몇 쓰기, 냅기 한 나이 뭘 쓰는 것은 모토이 퀸 도테 파첸. 그 다음에 안특 안란 만 안특 안란 만 란관 종대 위치 숙호의 토트. 안특 안란만 좋은 뭐 음식을 먹는 것 뭐 이런 개념 같은데, 코에 건강에도 좋다, 몸에도 좋다 이런 개념이에요. 대 유치 숙 해종 퐁땀. 해종 퐁땀 하는 것은 모소직가년 뉴노이. 많은 사람들, 바오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뭐 하다. 해종봉땀, 해종봉땀. 샤워 중 노래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배잔봉칸, 배잔봉칸, 라로힘 네 듣는다. 안데 듀틱 와고아이, 그녀의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유틱 하면 취미. 샘핀 필름 영화번호 기가 모각 주엣 보이데 투 지안 사우목 나이데 디드릭 덴융 노이모이.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 모큐퓨 루튜비. 아주 흥미있는 일이다. 네약 고태지역 반잠 스트레스. 음악 듣기가 반지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돕습니다. 조이드와 보이 드럼 엠. 조이드와 보이 드럼 엠. 조이드와 보이 드럼 엠 하는 것이 아이들이 목학 주엔 보이 대 타오 모이 권 헤이 보이 종. 대략 그 베트남어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는 것 같네요. 웜하기 뭐 이런 거는 영어나 한국어나 베트남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디다올라오 어디 가는 거? 모각 토텔람 싹싹 담지 나이 모아 좀 모아 모아 뭐를 모아 하는 것은 코텔라모 자이니엠 뷰이노. 어렵네. 딱택쪽 중수엔 요거 하는 것은 답택 대톡 중수엔 고대 지역 두 유이트리 안양 코에만. 뭐만 하는 거야? 좋다. 람보온 가든인가 모소틱 주지안 조뉴 노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취미다. 람보온 가든인. 잡 요가. 요가 하는 것은 모 각주에 보이데 가이티엔 줄린 혹 교합엔 당신의 민첩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어쨌든 지금 베트남어도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예를 들어 잡 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사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듀 보이 쥐엠 이라든지 네넥 하면은 음악 듣기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될 수 있는 심플한 구조네요. 자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바하사 인도네시아.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바하사 인도네시아. 캐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벨라야달랑 칼라양 바구스. 바구스는 좋다. 언뚝스 메자카 케부가란 멈마하기는 좋다. 사야수카 메마삭 메칸 말람 언뚝 겔루아가. 사야 나는 좋아합니다. 메마삭 메칸 하면은 뭐 요리, 가족을 위한 요리를 좋아합니다. 단어 모르니까. 메레낭 아달라 살라 사투 아키비타카 페버릿 사야. 베발랑 아달랑 하는 것이
나의 좋아하는 취미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리아 사쿠카 그는 수카 메나리 메기쿠티 라쿠 베브리타 엄마 하는 것을 좋아한다. 메멘각 그들은 그들이었나? 부쿠 아달라 칼라 양 발릭 우뚝 그 매니아카칸 오사카타. 아 바민스키 디 베구누간 아달라 펭갈라만 양 사가 메야난칸. 읽기만 해야 되겠네요. 버밍 게임, 요건 알겠다. 게임을 하는 것을 버밍 게임이라고 하네. 버밍 게임, 아달라 허비 베브리트. 허비 베브리트. 좋아하는 취미다. 메눌리 조나 하리안 아달라 게비산 양 바이크 뚜크 디켈라방칸 마캄마캄난 세핫 상갓 벤팅 우뚝 매자가 게시타가 양 바이크 아 베야니 디 까마르 만디 야달라 호비 브리바디 방약 오랑 사람 취미 멜루키 바밍간 아달라 제니 세니 베브리타 메논 똥 필름 영화 보는 것은 되겠네요 메논 똥 아달라 칼라 양 바쿠스 우투크 베산테 셀라 하리 양 파장 바쿠스 좋다 진짜 단어를 조금밖에 모르네 빠지 않게 템파 바루 아달라 베툴랑간 양 사가 메나릭 멘데칸 칸 무즈크 음악을 듣는 거 리스닝 투 뮤직 칸 멘데칸 칸은 듣다겠네요 나파 멤버 메굴라카 스트레스를 줄이다 할때 메굴라기 하면 줄이다가 되겠네 바민 메인 랭간 나나가나 아달라 칼라 양 바구스 우툭 메미나 후간 댕간 메네카 메잘랄 잘란 아달라 칼라 양 바이 우툭 멤버 시칸 비클란 메나리디 후잔 데파 멘자디 벵갈라만 양 메니아난칸 벨로할라 세카라 타투라 타파트 멘바투 멘자간 베레바난 양 셰바트 어렵네 베르케봉 아달라 호비 산타이 바기 사마바기 바기 반약 오랑 사람 아 벨레이트 요가 하기 벨레이트 요가는 아달라 칼라 양 바구 우뚝 매니카 다칸 플렉서빌리티 튜바 민첩성을 유연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패션 어휘가 인도네시아는 어휘를 좀 알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구조적으로는 그 언어 체계가 영어, 그다음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인도네시아 요세 개는 체계가 비슷하고 한국어가 이제 약간 이건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투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외국어를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그룹이냐? 주어, 동사형 그룹과 주어, 내용 나오고 서술어한 그룹 이렇게. 아마도 여기의 그룹에는 한국어 일본어, 뭐 예를 들어서 튀르기어 이런 애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다수가 아마 이 구절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